자, 댓글로 다음과 같은 질문이 올라와서 답변을 하는 영상입니다. 화면을 일시정지해 주시고 질문 내용 먼저 확인해 주세요. 자,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비정제 음식을 충분히 먹고 있다면 따로 영양제를 챙겨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상의 영양제 광고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건강에 신경 쓰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근데 건강을 신경 쓸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호르몬이에요. 우리 아이들 키 작으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런데 키가 크려면 뭐가 필요해요? 성장 호르몬이 필요해요. 남자분들 운동 정말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런데 근육 키우려면 뭐가 필요해요? 남성 호르몬이 필요하죠. 여성분들도 볼륨감 있는 몸매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볼륨감 있는 몸매를 만들려면 여성 호르몬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끝나지 않은 전쟁, 다이어트. 이것도 호르몬과 관련이 있습니다. 식욕저조 호르몬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제대로 분비가 되지 않으면 식욕이 멈추지 않고 과식을 해서 결국 비만이 되는 거거든요. 결국 모든 게다 호르몬이랑 관련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호르몬을 만드는 원료가 뭐냐? 바로 콜레스테롤이에요. 이 콜레스테롤이 부족하면 호르몬을 제대로 만들 수 없고, 그럼 키도 안 크고, 근육도 안 생기고, 볼륨감도 없고, 비만이 되는 문제가 생겨요. 정말 심각하겠죠? 이 콜레스테롤은 몸에서 하루에 2000mg에서 3000mg 정도 소모된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음식으로 얻을 수 있는 콜레스테롤을 얼마인지 아세요?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콜레스테롤이 정말 많은 식품인 계란이 하나를 먹었을 때 60mg밖에 몸에 안 들어온다고 해요. 그럼 계란 50알은 먹어야 하루에 소비하는 콜레스테롤 3000mg을 음식으로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루에 계란 50알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잖아요. 콜레스테롤 영양제는 한 알에 1000mg의 콜레스테롤이 농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루에 2알에서 3알 정도 먹으면 2000mg에서 3000mg을 얻을 수 있겠죠?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지금 나온 광고에서 딱히 거짓말이 있는 부분 없습니다. 우리 몸에서 하루에 2000mg에서 3000mg의 콜레스테롤을 사용하고 있다는 건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저 콜레스테롤 영양제를 사 먹어야 될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간에서 자체적으로 매일 2000mg에서 3000mg의 콜레스테롤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식으로 콜레스테롤을 전혀 얻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건강상에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원래 알아서 만들기 때문에. 그러면 저 영양제를 먹었을 때 콜레스테롤 과잉으로 문제가 생기느냐? 그거는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음식이나 영양제로 외부에서 콜레스테롤을 공급받으면 간에서는 콜레스테롤을 생산하지 않음으로써 농도를 맞추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간이 원래 해야 되는 일이 한 가지 줄어드는 거니까 간에 부담이 줄어들어서 컨디션이 순간적으로 좋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간에 부담이 줄었기 때문에 생긴 일시적인 현상인 거지 내 건강이 좋아졌다고 말하기는 좀 힘든 거죠. 아까 광고에서는 콜레스테롤 부족하면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면서요? 자, 간에서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부족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지. 만약에 간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콜레스테롤을 생산할 수 없고, 그러면 당연히 건강상의 문제가 생깁니다. 콜레스테롤이 부족하면이라고 가정하면 당연히 건강상의 문제가 생겨요. 계란 하나에는 콜레스테롤이 200mg 들어있다는데 60mg만 흡수된다는 건 거짓말 아닌가요? 자,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이라는 문장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이 아니게 됩니다. 실제로 음식 안에 있는 콜레스테롤은 흡수율이 30%밖에 안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 계란 중에는 좀 크기가 작은 건 콜레스테롤이 180mg밖에 안 들어가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럼 그두 가지를 합치면 60mg인 계란이 있기는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광고 자체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어떤 의약품이라든지 건강식품 광고를 할때 여기에 거짓말이 들어가 있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안 해요. 그런데 사실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사람을 착각하게 만드는 건 가능해요. 자, 그러면 비타민과 미네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크게 세 가지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모든 비타민과 미네랄은 부족하면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걸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모든 비타민과 미네랄은 적정량을 챙겨 먹으면 건강에 도움이 될수 있다는 얘기예요. 안 챙겨 먹으면 건강이 나빠지니까 챙겨 먹으면 건강에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비타민과 미네랄을 챙겨 먹으면 건강에 좋다더라라는 게 굉장히 새로운 정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일단 현혹되지 마시고요. 두 번째, 음식으로 얻기 어려운 비타민이 있다면 그건 그 비타민이 몸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앞에 잠깐 나왔던 콜레스테롤도 그런 거고, 대표적인 사례가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들어있는 음식의 수도 적고 음식의 함량 자체도 낮아서 음식으로 굉장히 어려운 비타민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게 왜 그렇냐 하면 비타민 D는 그냥 햇빛 쐬면 몸에서 알아서 생성이 돼요. 그러니까 음식에서 비타민 D를 얻을 수 없다고 굳이 비타민 D 영양제를 챙겨 먹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비타민과 미네랄의 상호 보완 관계인데 질문에 나온 내용을 인용하겠습니다. 자, 칼슘이 우리 몸에 흡수되기 위해서는 마그네슘이 필요하다. 맞아요. 그리고 이건 일정한 비율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크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게, 자,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몸에 칼슘을 흡수시키기 위해선 마그네슘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먹는 동물과 식물도 안에 칼슘을 가지고 있기 위해서는 그걸 흡수시키는 마그네슘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칼슘이 많은 식품은 마그네슘도 많아요. 되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굳이 이걸 어떻게 비율을 맞춰서 먹으려고 하실 필요가 없고, 칼슘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마그네슘도 같이 많이 먹으니까 몸에 흡수되는 비율은 맞춰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 굳이 잘 비율이 맞춰져 있는 식품에서 칼슘만 따로 뽑아내서 영양제를 만들어서 그걸 먹으면 마그네슘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그네슘이 없네. 그럼 또 마그네슘만 따로 뽑아내서 영양제를 만들면 또 이번에는 이 칼슘과 마그네슘이 작용을 하기 위해서 다른 뭐가 또 필요하게 돼요. 그럼 그걸 또 뽑아내겠죠. 이게 되게 무의미한 짓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 식품 자체를 먹었으면은 이런 뭐 따로 비율을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거기서 굳이 추출을 해서 먹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과일이나 야채 같은 비타민과 미네랄에 풍부한 음식을 드신다면 굳이 따로 영양제나 이런 걸 챙겨 드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 싸죠?